어? 형 예리 띄웠네? 확정으로 비룡도 하나 띄웠고 효과도감 보자. 탑승은 풀일 거고 보수 두 마리, 보변 두 마리, 보수들 보변 둘. 이 중에 한두 마리만 나와도 한 마리만 나와도 상타치 아니야 형? 효도 중에 한 마리만 나와도 상타치. 아무튼 세 마리네. 보변 세 마리. 자 우리 문파 형님 대리뽑기고요. 준비된 소환석은 일반 환수 소환석 200개 그리고 최상급 325개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마 월간일 거고 이거는 사료일 거고 요번 그건가 보다. 주화로 먹은 거 48개는 주화로 먹은 거 같고 요거는 월간 그리고 이거는 6월 1일 패키지인 것 같아요. 자 이 캐릭은 형들 보물 효도가 이제 수호 쪽에 한 마리 두 마리 코카까지 두 마리 있고 변신에 세 마리입니다. 휴류, 사슴, 양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한 마리만 나와도 뭐 저는 상타치라고 생각을 해요. 과연 얼마나 나와줄지 아니면 보탑 나와서 합성을 또 노려보는 것도 꼭 이런 대리뽑기에서 합성이 또 잘 되더라고요 형들. 기대는 안 하는데 재벌이 형 것도 잘 뽑아줘야지. 한 마리만 나와도 돼. 솔직히 전변은 보변이 지금 보유가 한 마리인데 형들 너무 큰 욕심이고 이 중에 한 마리만 나오면 됩니다. 한 마리 도감 한 마리만 나와도 나는 무조건 이득이라고. 원래 마지막에 비어있는 거 한 마리 치우는 게 진짜 빡세요 형들. 자 이벤트 먼저 깔게요. 이벤트 까고 월간 까고 그 다음에 최상급 까겠습니다. 가자 바로 갈게. 4번 아니야 재물 좋아 형들 재물 좋아요. 가자. 처음에 차라리 빨간불 안 뜨는 게 좋아 형들. 처음에 빨간불이 안 뜨는 게 좋아. 이쯤에서 한번 지금?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. 올건파 상지 채널 가자. 형 미안 재물 좋았어요.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 형. 갑니다. 이 중에 하나. 야 형들 뜰 거야. 지금부터 잘 뜨면 돼. 그렇지. 청깨비불 쿼가 보변 우선 변신 있고 갖고 희귀네 흔들려서 까비. 자 후다후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 형 걱정하지마. 전설 합성각은 무조건 나올거야. 연타 좋고요. 전설 합성각은 무조건 나올거야. 쫄지마. 판다도 있고 변신 3마리인데 여긴 확정 보물이네. 탑승주네. 여지 없네요. 자 우선 연타로 그래도 빛은 받고 우선 보물 확보를 하자. 보물을 확보해서 이 캐릭 또 전설 나오면 무조건 좋으니까 효과도감 하나라도 뜨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합성각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. 이러면은 우선 빨간불은 또 잘 뜨기 시작한다 형들. 빨간불은 개인적으로 오! 보변! 보탑! 흔들려서 보변? 씨 뭐야! 보변 두 개 하나면 보변 두 개 게임 끝난 거 아니야? 접속 종료하겠습니다. 하나면 보면 두 개 끝. 아 이거 나머지 부담없이 뽑을게요. 근데 편안하게 가자고 편안하게. 아 연타 좋구요. 여기 청깨비불 같은 거 보물소 이런 거 나와서 돌려가지고 청깨비불을 노려보는 거지 까비. 뭐 이 정도면 거드름 펴도 되잖아 형들. 아 이 정도면 거드름 펴도 되지. 형 여기서 보변 3개 더 뜨면은 전변 도전 각인데 호도 안 채우고. 오호 내가 누가 보면 나 슈퍼캣 영업사원인 줄 알겠어. 판법은 또 남의 손 아니겠어요 형들. 남의 손. 올건빵 채널 이동하자. 17-7로 이동합니다. 보변 2개 보기 힘들다 형들. 이거 아직 최상급 까지도 않았다는 거 형들. 최상급은 까지도 않았어요 형들. 아직 오케이 보탑 하나 추가. 이러면은 전탑 도전도 쌉 가능 아닌가 형들. 전탑 우선 전탑 도전 스택도 무조건 보이고 불보도 15,000개 있으니까 최대한 보감을 채우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어. 보변 더 나오지 마라. 배 아프니까. 보변이 또 보여. 무슨 이쪽이 있거야 형들. 그치? 형들 잘 나온다. 빨간 물도 잘 들어오고 오 8개인데 빨간 물도 잘 들어오고 여기 확정. 야 보탑 보탑의 희귀소. 야 이러면은 우선 일반 환수 소환석은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상타치지. 보물을 얼마나 뽑아가느냐. 우선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? 보변 2개, 보탑 3개. 제가 기대값이 그랬잖아요. 환수 소환석 100개당 1개 꼬 1개 느낌이다. 약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엄청 잘 나왔지.
이거는 이미 닦아도 요 정도만 나와도 본주부는 불만이 없지. 보변이 두 갠데. 근데 너무 말하면 큰 거 아닐까? 그래도 좀 더 뽑자. 뽑아서 합성각도 좀 보자. 이왕 하는 거 캐리 떡상각 보는 게 좋지. 그렇지. 보변이 보이지만 희귀 요쪽으로 퉁쳐주겠지. 희귀 두 개? 나쁘대. 합성이 좀 기대된다. 이 캐릭은 합성이 요봐. 근데 이게 진짜 최상급 환수소환석이 일반 환수소환석보다 안 나오는 느낌이야.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확실히 잘 나오긴 하는데 일반이 빠져있으니까 확률은 이게 더 높은데 체감상 그냥 진짜 합성하는 재료 모으는 느낌? 보수 하나 있고. 보수냐? 히탑이냐? 히탑이네. 흔들렸어. 많이 흔들린다. 하나네? 다른 게. 근데 보변도 3개 필요했잖아. 그치? 보변 3개? 이거는 나오는 거 보고 각 좀 봅시다. 자, 보이긴 많이 보여. 보이긴 많이 보여요, 형들. 보이기만. 흔들까비. 야, 만약에 보변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어? 보변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기 둘 중 하나. 탑 하나? 흔들려서? 아, 까비. 야, 이랬으면 여기서 흔들렸으면은, 조금 기능성은 있을 뻔했네. 근데 보물은 좀 더 챙겨가자. 보물은 좀 더 놔봐라. 합성각 좀 보게. 그렇지. 오타, 사마귀. 흔들려서? 오케이, 보물. 아, 희변이네, 까비. 희변도 지금 몇 개 나와서, 희변 합성에서도 보변각을 보는 것도. 보변이 있고, 쿼카가 있고, 쿼카 이형 도감 없는데, 한 칸만 더 가주지, 그치? 보물인가? 오타. 169개 남았어. 아직 많이 남았어, 형들. 이제 반 왔다, 이제 반. 근데 이게 진짜로 느낌상은 더 안 나오는 거던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물이 확실히 더 잘 나오긴 해. 안돼. 아니야, 이 게임은 그냥 운빨 존망 게임이야. 말아먹으면 한없이 말아먹을 수 있는 게 이거라. 이거 채널 이동 한번 하자. 근데 이 정도면은 다시 7-7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. 7-7에서 우리 4스택 올건빵 보고 왔잖아. 여기서 분명히 줄 겁니다. 바로 이동하자마자 딱. 그치, 여기서 뭔가 딱 수호든 변신. 보물은 많이 보인다. 오케이, 우선 보탑 하나? 하나 더? 없네. 야, 흔들리길래 변신 주는 줄 알았다. 10번 남았어요. 10번. 오케이, 빨간불. 워낙 변신한 말이다. 흔들릴 수 있어. 희귀 3개? 까비. 합성? 몇 개 모였지, 지금? 보탑이 몇 개나 모였을까? 보탑. 근데 형,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보변 기대하는 건 보변 나와서 충전을 한다? 아, 까비 갔네. 아, 이게 청기비불로 나와야 되는데. 다섯 번 남았습니다. 보수, 너만 본다. 너만 본다. 갔다. 흔들려서요. 아니야, 진짜 합성해서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네 번 남았고. 자, 마무리까지 다 깔끔하게 빨간불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. 이런 건 희변 나와서 흔들려야지. 아, 까비. 세 번. 야, 근데 보변 안 나왔으면 조질 뻔했다. 그지, 형들? 보변 두 마리 안 나왔으면 조질 뻔했어. 자, 마지막이에요, 형들. 마지막. 여기서 깔끔하게 뭐 하나? 수호라도? 제발. 있긴 해. 수호 두 마리나 있어. 안 주네. 합성해서 노려보자, 형들. 한 마리 남았고. 뭐야? 한 마리인데? 한 개인데? 까비. 그래도 봅시다. 결과물을 볼게요. 보물 이거 봐. 이거 보변 두 마리 안 나왔으면 조질 뻔했어. 진짜로. 그래도 지금 보탑이 한 마리 있으니까, 두 마리 있으니까 전설 합성각은 나왔다. 확정을 우선 받겠습니다.
확정을 받고 고비한 보탑까지 전부 다 합성을 하고 탑승을 돌렸는데 변신이 나올 수도 있잖아.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변경은 마지막에 하는 걸로. 우선 합성하고 네, 보탑 결과 보고 보시죠. 합성하는 동안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. 야 진짜 이거 봐. 개수 보면은 내 거보다 안 나왔잖아. 응? 그지? 보변 두 개 안 나왔으면 말아 먹을 뻔했다는 거. 또 합성은 또 잘 돼? 저 느낌 좋은데 형들? 깔끔하게 비었고 이야 희귀 잘 나왔다 6마리 4마리 3마리 3마리가 난 평탄 것 같아 이기는 12마리 돌렸을 때 2마리 3마리 마지막인가? 개구리 한 마리 있다 여기 그지? 변신 희귀가 몇 마리 보이는지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는데 4마리? 여기서 2마리만 떠준다면 6개 중에 2개만 파란 건 하나밖에 없네 개같은 개 아이 멈춰주지 흔들려서 2개? 까비 아씨 이것도 괜찮아 재물 좋아 재물 좋아 뭐라도 떠줄라나 보다 형들 자 이제 희귀 합성 갑니다 여기서 보수 하나만 떠주면 상타치라고 봅니다 보수 갈게요 형들 7개 역삼각형 보수는 없지만 보탑이라도 까비 없고 야 근데 오늘 희귀 합성은 좀 많이 말아먹었는데 아 그래도 하나만 건졌다 보수 까비 하나는 건졌네 위험했어 이것도 6마리 딱 되네 보수나 보변 아 여기서 보변이 안 나오나? 모르겠다 아무튼 자 우선은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올려보고 결정을 짓죠 이거 빌드업을 어떻게 할까 두더지 꼭다리에 멧돼지 이렇게 주고 곰 들어가고 두더지 딱딱 해마는 좀 재수없어 호랑이로 가자 자 요거 합성 결과를 보고 아, 물론 전설이 뜨면 무조건 베스트지 형들 전설 뜨는 게 베스트인데 보변이라도 주면 변경을 한번 돌려보는 걸로 근데 보변 주면은 저 형이 전변 도전각 보지 않을까? 자 아무튼 갑니다 눌렀고요 4개 두 번은 진짜 아니에요 6마리 넣는 게 맞아 무조건이야 형들 4개는 형들 확률이 6%고 6마리 들어가면 확률이 16.6%인가 그래요 6마리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갑니다 3 2 전설 아니 흔들릴 수 있어? 흔들릴 수 있어? 자 우선 뭐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형 우리 목표는 효과도감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목표는 그죠? 우리 목표는 효과도감 채우는 거였기 때문에 보변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어? 싸게 닦으면 베스트다 어 아니면 형 이거 남겨놨다가 뭐 지금 보변 세 마리를 더 뽑아야 되는데 보변 뽑는 것도 쉽지도 않고 본주형님 한 번씩만? 오케이 그럼 한 번씩만 돌리고 각 보시죠 자 강록 양 휴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변신합성 저 희귀 네 마리야 첫 번째 양, 휴류, 사슴 양은 있어 황큐에? 아씨 까비 까비 자 밑에 거 돌릴게요 늑대 양, 휴류, 사슴 제발 있어 갔어 아 근데 형 효과도 뭘까? 이거 차면 뭐 나오나? 변신 체력 파괴력 6500 위력 피해 흡수
대방, 대인 피해, 보츠 피. 어? 형 돌리는 게 맞지. 저는 돌렸을 거예요. 아, 나는 돌렸을 거야. 나는 내 캐릭이 이렇게 나왔어도 저는 무조건 돌렸을 것 같긴 해요. 효과 덕음을 채워놓으면 마음은 편해져. 갈게요. 지금? 아니야. 지금인 것 같아. 페이크를 한번 주는 거지. 시간차. 호랑이 3만이네. 자, 요거 다 돌릴게요. 아니야, 나올 거야. 제발. 야, 씨, 안 된다. 여기서 너 더 넘어가면 안 된다. 여기에서 효과도감이라도 하나라도 닦아야지 들어간 돈에 의미가 있다. 야, 이거 가야 돼. 가야 돼. 형, 그래도 우리 어? 변신 두 개 나왔는데 형들. 어? 우리 변신 두 개 나왔잖아. 형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이거 희변 그럼 네 마리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? 이거 네 마리? 내려 돌려보고 닭 볼까? 합성하고 돌려봐? 뜰 수도 있어. 이게 희귀는 4마리가 10% 그리고 5%씩 해서 6마리가 20%거든? 아 절대 무과금은 아니지. 보변이 2마리인데 무조건 이득이지. 본주형 오다 딱 고고 하면은 합성하고 변경이라고 하면 변경할게. 희귀 돌리자고. 오케이. 뜨기 4마리로 뜰 수도 있어. 근데 몰라. 이 키링 보변은 잘 뜰 수도. 확률 10%예요 형들. 10% 재물이 다 받쳐졌네. 흔들려서? 제발. 미안. 어림없지. 형 이거 나도 이거 돌리고 싶은데 내가 2100불포 투자해도 됨? 2100불포? 오케이. 2100불포 그냥 깡불포밖에 없지 지금. 이거 두 개 사는 게 맞지. 오, 얘 딱 두 개 남았다 형들. 딱 두 개 가자고. 자 이거 받아서 갑시다. 갑니다 형들. 두 번 돌리면 돼. 두 번. 아직 하나로 이거 진짜 한 줄이라도 챙기면 이득이라고 생각할래. 그리고 보변 두 마리인데 형들. 첫 번째 있긴 해, 있긴 해, 있긴 해. 아씨,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. 조졌다. 아니야,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.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. 무지성 급발진. 가자. 있어, 양이 있어, 양이 더 줘. 두 마리 있어, 두 마리 있어. 설마 고양이 주겠냐? 양, 됐어. 이러면 이득이야. 받아 그냥. 같이 하면 되지. 뭐 돼지라고? 뭐라고 개돼지라고? 아 이러면 됐지 형들. 이러면 됐어. 어 효과도 가면 이게 두 줄 찰걸? 두 줄? 두 줄. 대방 1100이랑 위력 70. 12득. 이러면 됐지 형들. 이렇게 또 이제 효과도감이 이제 100줄에 다 가까워지는. 와 이러면 됐지 형들. 보변 두 마리에 또 한 마리는 또 이제 미래를 위한. 아 이러면 됐지 형들. 대방 1100에 위력 70 가져갑니다. 이게 그냥 오늘 요번 패키지로 뽑은 거거든 형들. 이게 단가로 생각하면 이거 두 개 33,000원짜리 다섯 개 하면 165,000원, 이거 55,000원짜리 다섯 개 하면 275,000원, 44만원에 월간 10만원. 야 거의 한 50만원 돈에 보변 두 마리면 무조건 12득 아니에요 형들? 거기다가 위력 70에 대방 1100까지? 그치? 아 무조건 이득이지 형들. 이렇게 정신승리해야지 개돼지들이 계속 사료를 먹는다. 아 근데 이 게임이 그래. 이 정도 써서 이 정도 챙겼으면 무조건 이득인 게임이야. 아 맞아 무조건이야. 의심하지마. 그냥 기분 좋게 자면 봐, 우리 막 효과도감 치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돼지, 돼지래잖아.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재밌게. 얘는 아즈카반에 가둬놓고 기분 나쁘니까 이 정도면 재밌게 잘 놀고 결과도 뭐 아슬아슬했지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본다 형들. 자, 이 캐릭 이제 본주분께 넘겨드리고 현실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컨디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.